최근 광주시립도서관 과장과 자치구 보건소장 등 광주 공직사회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공무원 노조는 인사 이동이 제한된 소수 직렬을 중심으로 갑질이 이뤄졌다며 구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고우리 기자입니다. 직원에게 욕설을 서슴지 않았던 광주시립도서관 과장부터 인격모독성 발언을 반복했다는 진정이 제기된 자치구 보건소장까지 직원들은 10년 넘게 갑질 피해를 당해왔다면서도 최근에서야 본격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습니다. 소수직렬인 사서직과 보건직이다 보니 갑질 피해를 호소해 다른 부서로 이동하더라도 언젠가 함께 근무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입니다. 갈 수 있는 데가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어딜 가나 돌아서면 다시 만나서 또 얼굴을 보는 그런 상황이에요. 더욱이 광주시의 경우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자치구와 기술직렬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수직렬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 특히나 제한돼 있는 이유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광주시의 이 같은 폐쇄적인 인사교류가 소수직렬의 갑질 문제를 키웠다고 주장합니다. 한 곳에 오래 근무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부작용이 좀 일어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에 인사권이 자치단체로 다 이양이 되면서 노조는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해 보건소장 등 기술 서기관에 대한 순환 근무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추석을 전후에 또 다른 갑질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울면서도 많이 하고요. 뭐 아주 늦게는 새벽에도 전화 와서 1시간 반씩 이렇게 전화 통화를 했던 사람도 많이 있지요. 직접적으로 퇴사라는 이 부분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낱말 속에 퇴사를 유도하는 것들 있죠. 갑질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들에 대해서는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